이번 달초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지지율은 41%였습니다. 재임이 아닌 첫 임기 도중 이렇게 지지율이 낮은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빼고 없었다고 하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왜 이렇게 민심을 얻지 못하는 건지 현지 통신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홍알버 통신원. 네, 미국 워싱턴 DC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인기가 없어도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미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하기도 했고 미국 경제 지표가 여러 면에서 아직 견조하다 이런 모습인데도 왜 이렇게 바이든이 인기가 없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지 분위기는 좀 다릅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이 왜 이리 인기가 없을까? 여기서도 이런저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지목하는 건 물가 오름세입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주부들의 표정을 보면 물가가 얼마나 심각한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임금이 올랐다고 해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을 수가 없으니 마트에 가면 한숨만 나오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7일 국정연설에서 급여가 좋은 제조업 일자리 80만 개를 창출했다며 경제 회복을 주장했지만 이런 경제 지표는 각 가정의 가계부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더구나 물가 오름세가 내려가고 있다고 말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냐는 불만만 높아졌습니다. 또 지난해 미국의 무역 격차폭이 거의 1조 달러에 달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임 초기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군 사례부터 현재 경제 상황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무기력함에 대한 누적된 피로감도 문제로 보입니다. 네, 바이든을 위기에서 구해낼 민주당의 구원 투수도 딱히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인기가 없는 건 마찬가지라고요. 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유입되는 난민들을 제대로 막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큰데요. 이 외에도 각종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들을 대체할 다른 인물도 딱히 없다고 말합니다. 엘리자베스 워런 연방 상원 의원이나 피트 부티지지 현 운수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특별히 주목받는 인물은 없습니다. 결국 바이든과 해리스가 2024년 대선에 재출마할 가능성이 큰데요. 재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바이든은 건강도 잘 챙겨야 합니다. 그동안 발을 헛디뎌 쓰러질 뻔한 일들이 종종 발생해서 일부에서는 심지어 치매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근 한 여론조사에선 바이든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지지율이 더 높은 결과도 나왔다던데, 하지만 트럼프의 인기마저도 예전 같지는 않다고요. 네, 바이든의 경제 정책이 난항을 겪으며 트럼프의 백악관 탈환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 적도 있었습니다만, 16 의회 난입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트럼프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서 인기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재임 시절 민주당의 의료 개혁을 저지하지 못하는 등 무능력하고 짧은 정치 경력의 한계를 보여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바이든과 마찬가지로 76세라는 고령도 문제입니다. 더 젊은 후보들과 경쟁하며 치열한 선거 운동을 버텨낼 수 있겠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대신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차기 공화당 내 유력 대선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획기적인 무언가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미 관심을 잃은 젊은 세대의 지지도를 다시 끌어올리기는 힘들 거라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전해드렸습니다.